안녕하세요. 씩씩한 호랑이입니다. 오늘은 피봇 테이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피봇 테이블은 데이터를 사용자가 원하는 기준에 따라 분석해주는 기능으로 함수를 이용하지 않아도 데이터를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제의 매출 리스트를 피봇 테이블로 아래와 같이 정리해보겠습니다. 1. 지점별 매출. 2. 각 지점 담당자별 매출. 3. 지점별 상품 매출. 상단 메뉴 서식에서 피봇 테이블을 선택합니다. 데이터 범위가 자동으로 현재 데이터가 입력된 범위만큼 지정되어 있는데 범위를 열로 지정해주면 이후 추가되는 데이터도 피봇 테이블에 자동 업데이트 되므로 열 지정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점별 매출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행에서 추가를 누른 뒤 지점을 선택한 다음 값에서 매출을 추가합니다. 각 지점별 매출 합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점에서 정렬 기준을 매출로 선택하면 매출 순서에 따라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단의 숫자 0은 A에서 G열의 빈 셀들을 나타내므로 필터 기능을 이용해 빈 셀은 계산해서 제외하겠습니다. 필터에서 지점을 선택한 뒤 공백을 체크해제하고 확인을 누르면 매출 데이터가 입력된 셀들만 계산하게 됩니다. 두 번째, 각 지점 담당자별 매출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행에서 담당자를 추가해주면 각 지점의 담당자별 매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각 지점 담당자별 상품 매출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열에서 판매 상품을 선택하면 담당자의 상품별 매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